안녕하세요. 김가회에서 영어 과외를 하고 있는 유세현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영어 어법 29번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지금 푼 친구들도 아마 많았을 텐데요. 9월 모의고사 영어 역시 그렇게 쉬운 그런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법도 3점짜리로서 그렇게 어려웠던, 그렇게 쉬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아마도 5번이나 2번 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이었죠? 1번, 3번은 별로 매력적인 보기가 아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1번은 우리 템트 A to B를 알고 있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A를 B 하도록 유혹하다 라는 뜻으로 템트 A to B를 알고 있었다면 우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오는 거 전혀 어렵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수업에서도 강조하는 도치법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그 도치법 중에서도 only라는 부정어 그리고 뒤에 구를 가지고 나온 부정어 구, only 부정어 구가 나와서 only부터 repeated까지가 맨 앞에 강조의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can 동사, turn 동사, is possessor 주어 해가지고 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an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turn 맞습니다. 3번은 이제 힘셀프니 힘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힘셀프라면 앞에 주어 he랑 같아야 되는데 해석상 보면 이 he랑 같아요. 그리고 이 him이라면 다른 대상이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대상이 나올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해보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이 이제 조금 문제였죠. 4번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우선 does not give가 동사니까요. 우리 give 자체를 보면 수여 동사. 그래서 뒤에 IU, 간접 목적어, DO, 직접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는 4형식이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힘이 IU였고요. That feeling이 DO였습니다. 그래서 5부부터 여기까지는 전명구여서 앞에 That feeling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superiority를 또 꾸며줄 수 있는 무언가가 와야 되는데 이 That 자체가 뭔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That은 첫 번째,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동격의 대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뒤에 동격 대시나 목관대 둘다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어떻게든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So to say는 그냥 삽입구문. Latently contained in the secret 자체도 그냥 삽입구.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떻게 해도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동격 대신 지금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 탈락이고요. 이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밖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뒤에 동사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Actual rises 가 되어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었고요. 5번으로 가신 분들은 아마도 호주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호주는 의문대명사이기도 하고 관계대명사이기도 한데요. 우선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red 라는 구문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who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될 거예요. 맞죠? 소유격 관계다 보니까 두 가지 문장으로 이한 문장을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Look at the house 첫 번째 문장 될 테고요. 두 번째 문장은 The house's roof is red 가될수 있겠습니다. 이 the house는 우리 그냥 대면 소유대명사 its로 바꿔줘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whose roof is red나 its roof is red 비슷한 지금 구문이 되기 때문에 이 whose 자체는 its랑 대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소유대명사랑 대체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알고 있다면 이 5번 문제를 푸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보면 여기서도 as whose friend he present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as부터 friend까지가 전명구이고요. He present himself 이 구문이 지금 삽입절로 들어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whose가 지금 해석상 보면 그냥 소유대명사로 봤을 경우 his로 바꿨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as whose friend를 he present himself 뒤에다 놔뒀다면 조금 더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았겠지만 이큰 따옴표랑 전명구가 맨 앞에 와 있었기 때문에 좀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었을 여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해설 강의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은 모두 이 문제를 다 맞아왔는데, 문법을 조금 기본부터 차곡차곡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능까지 조금 더 기초를 탄탄하게, 그리고 계속 여태까지 했던 걸 열심히 하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유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